안철수 후보가 끼지 못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정권 교체의 대표 선수가 윤석열 후보다. 1대1 구도를 가져가는 게 저는 뭐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양자 토론을 고집하는 것도 웃기고 1월 30일이라는 날짜에 집착하는 이유 그리고 시간도 술시 아 죄송합니다 술 시간이 7시죠 아니 또 실수 아니잖아요 실수 아니잖아요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애 소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정치연구소 싱크와이는 본인이 만드신 거죠 그냥 저 혼자 이제 써먹으려고 만든 네, 이름이 타이틀이죠 네, 타이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조금 무직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저를 두려워합니다 누굽니까 예,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식의 다자 토론을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31일 제3회 장소를 잡아서 양자 토론 개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다자 토론을 해보니까 시청자들도 남는 게 잘 없으신 것 같고 토론 안 하겠다 이건 아니고 저와 토론하는 게 무섭나 봅니다. 정말 민주주의에서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심상정 후보, 윤 후보님 심상정은 물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을 테니 궁색한 꼼수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심상정 후보의 발언에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자, 6,500원 그리고 1억 원. 오, 아, 차이가 큽니다. 큽니다. 자,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1억 원 이게 뭐냐면 그 허경영 후보의 이제 대표적인 현금성 공약이죠. 이제 성인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건데 왜 이걸 골라봤냐면 제가 한번 심상정 후보한테 팩트 폭행을 조금만 하자면 네. 일단 먼저 허경영 후보부터 꺾고 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좀 아픕니다. 네, 최근에 좀 이렇게 그 존재감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아. 저희를 뭐 물든 안 무시든 뭐 그렇게까지 아플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아. 또 한 가지는 저는 좀 아쉬운 게 진보 진영 안에서 먼저 존재감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도 굉장히 좀 약간 왼쪽에 계시는 개혁적인 성향의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나니까 사실은 심상정 후보를 굳이 찍을 이유가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부터 먼저 하시고 나서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6,500원이요? 6,500원은 5천만에 6,500원입니다. 다 합치면 2,800억. 이번 대선에 우리나라가 쓰는 세금의 총합입니다. 2,800억 원을 써서 앞으로 5년 동안 3천조의 예산을 쓸 대한민국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모델하우스를 사흘만 딱 개방을 해서 안에 살펴볼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주장인 겁니다. 아~ 뭐 이런저런 형태로 오픈하우스 좀 하고 와, 아~ 들어와서 방 구경도 좀 시켜주고 각자 어떻게 경쟁하는지도 지켜봐야 어떤 모델하우스가 더 좋은 모델하우스인지 보고 들어갈 텐데 그런 걸 싹 막고 둘이 하겠다, 뭐 아니 그것도 안 되고 넷이 하겠다, 아니 딱 이 날짜만 해야 되는데 굳이 31일을 강조하신 이유도 모르겠고 해서 네. 심상정 후보의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물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국민이 6,500원씩 쓰는 이 전 국민 이벤트에 국민의힘이 좀 문을 활짝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저는 너무 공격했는데 또 이렇게 훈훈한 말씀하시니까 좀 네, 부끄럽습니다. 어디가 훈훈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토론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지금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 양자 토론이 이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좀 이제 뭐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좀 이재명 후보 맞춤형 토론을 지금까지 좀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준비해 놓은 게 있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하고 싶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아, 네. 또 제 생각인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저는 안철수 후보가 끼지 못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전략입니까? 네, 왜냐하면 너무 솔직한데? 네,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설이 굉장히 민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정권 교체의 대표 선수가 윤석열 후보다라는 거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1대1 구도를 가져가는 게 저는 뭐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물론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같이 해주시면 자책골을 또 넣어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런 선명한 1대1 구도를 보여드리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 뭐 그 부분도 아마 고려가 됐을 거다. 그래서 양자 토론을 고집하는 것이다. 네.
꽤나 솔직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덧붙일 말씀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양자 토론을 고집하는 것도 웃기고 1월 30일이라는 날짜에 집착하는 이유 그리고 시간도 술시 아 죄송합니다 술 시간이 7시죠 7시. 아니 또 실수 아니잖아요. 실수 아니잖아요. 저녁 7시에 카드 들어갔고 1월 31일 오후 7시에 양자 토론의 형태로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아 좋습니다. 그러면 양자 토론도 하고 근데 7시는 원래 TV 토론을 해서 4자 토론으로 확보된 시간이니까 그 외의 시간에 양자 토론 먼저 하고 4자 토론에 전 갈 테니까 와주시죠라고 초청을 했는데 이걸 거절을 하면서 아니 우리가 7시에 양자 토론을 할 거야라고 너무 이렇게 자르시는 것은 국민들은 어떤 형태가 됐든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거 4자 토론이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것대로 보고 또 그 다음날 필요하면 양자 토론 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토론을 뭘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서 한다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많은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토론을 피한다라는 인상 자체가 안 좋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후보도 우리가 양자 토론을 하고 나서 또 필요하면 시간을 두고 사자 토론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양자 토론이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원의 말대로 사자 토론을 먼저 한번 하고도 양자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는 같은 날 두 개를 다 하자는 역제안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왜 수용이 안 되냐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일단 양자 토론을 지금 받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랬어요. 일단 양자 토론을 하는 거는 뭐 양쪽이 합의를 한 거니까. 근데 그걸 7시 하자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7시에는 왜냐하면 다자 토론이 되어 있는데 굳이 그 시간에 양자 토론만을 해야 되겠다라고 국민의힘이 말씀하시면서 판 자체를 어그러뜨리시려고 하는데 저는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의원 등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내로라는 토론가들을 다 이기고 올라오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토론회가 일방 싸움이 절대 아니거든요. 유인책 좋았습니다. 실제 두려워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사실 두렵다면 사자 토론이 더 쉽습니다. 어떤 그래요? 의미에서. 왜냐하면 실제 한 사람당 발언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1대1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각자 다른 주제를 하기 때문에 위험도 그만큼 분산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김성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특히 관심이 높아지는 설에 또 이제 프라임 타임에 양당 후보가 제대로 진검승부를 해보자 그리고 필요하면 사자 토론도 그 이후에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합리적인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권한이 있는 뭐 예를 들어 선대위원장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 솔직하게. 저는 그냥 사자 토론 하자고 할 거예요. 아, 진짜 왜냐하면 아니 안철수 후보가 자책골을 좀 해줄 수도 있고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도 지금 마음이 급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도 여러 가지로 각을 세울 수 그렇겠죠. 있어요. 뭐 조국 사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사자 토론도 저희한테 별로 불리할 게 없는데 뭐 사실 저도 뭐 굳이 꼭 피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약간 합니다. 지금 약간 기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설전에 이 1대1 구도 그리고 뭔가 우리 쪽의 대세론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요.